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지역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리그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타운별로 해서 학교별 수영 시합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거기에서 우승한 팀은 이제 전 주와 또 전 미국의 학교별 대항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학생들은 각 학교의 수영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수영대회를 참가를 하게 되고요. 보통 한 수영클럽에는 30명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수영클럽에 소속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검은색 수영모자와 빨간색 수영모자 양 팀이 서로 리그전을 개최를 하면서 수영시합대회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서는 여자 혼영 릴레이입니다. 6개 레인으로 해서 한 번 갈 때는 25야드, 왕복으로는 50야드가 되고요. 자, 출발은 배영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6개 레인 중에서 잘 보시면 검은색 모자와 빨간색 모자가 있을 겁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양쪽 가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영 각 종목마다 참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각기 자기네 학교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학생들의 전체적인 연령층은 한국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미국으로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하이스쿨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70%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영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나머지 30% 정도의 학생들은 건강과 또한 취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두 가지의 경우로 한 클럽이 소속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실력이 좋고 어떤 학생들은 평범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합의 학교별 리그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영 클럽이 구성되는 형식이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과 취미로 하는 학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수영팀 클럽의 코치가 얼마나 이 작전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학교별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가 학교별 수영시합대회에 있어서는 포인트, 가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적절하게 학생들을 구성시켜서 릴레이의 선수로 참가를 시키느냐, 굉장히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릴레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왕복 바퀴수에 있어서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은 고등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자유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남자 혼영 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발은 레드캡과 블랙캡이 출발하게 되고 배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영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정말 수영을 본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언더워터 키킹이라고 해서 출발을 한 다음에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발만 가지고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학생과 바로 손동작을 하는 학생과의 차이점은 선수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취미로 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바퀴밖에 안 갔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고학년과 저학년의 차이도 있고 클럽을, 그러니까 수영을 본격적으로 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50야드의 평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지금 왕복 왔다 갔다 하시는 하얀색 셔츠에 블루 바지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판정관 분들인데요. 얼마만큼 머리를 수면 위로 규정 하에 내고 있느냐 또 내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어떤 확인도 하고 터치라인에 터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미리 다이빙, 다음 선수가 다이빙에 시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거를 판결합니다. 굉장히 오피셜리하게 이 모든 레코드는 학교 기록과 또한 전체적으로 학교 대항에서 리그전에 올라갔을 때 가산점에 부여가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또한 오피셜리, 그러니까 규정화된, 인정된 어떤 판정관님들이 나오셔서 보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형입니다. 자유형 같은 경우 보시면 얼마만큼의 팔을 빨리 접고 숨을 덜 쉬고 터닝 포인트, 터치라인 하기 전에서 이렇게 터닝을 하느냐가 빠른 선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마지막 바퀴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번 레일에서는 검은색 모자 팀 학생들이
먼저 도착을 했네요. 맨 마지막에 도착한 학생이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도 많이 납니다. 자, 남자 200야드의 릴레이입니다. 배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언더워러 키킹이라 그래서 팔을 먼저 적지 않고 발로만 먼저 많이 나가는 학생들. 자,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런 학생들이 수영을 더 잘하는 학생입니다. 팔을 아무리 빨리 열심히 저어도 언더워러 키킹이 짧은 학생들은 결국에서는 여러 바퀴를 돌면서 뒤쳐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워러 키킹을 했던 세 번째, 네 번째 학생이 좀 더 빠르게 되죠. 물론 수영에서는 중간에 레인에 있는 선수들이 더 굉장히 기록이 좋고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또 잘하는 선수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잘하는 선수들, 학생들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닝도 빠르고 그 다음에 순위 유지도 계속하고 있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레인이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접영입니다. 50야드 접영으로 해서 왕복 한 바퀴를 돌게 되죠. 자, 이 접영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 또 숨을 참고서 물 밖으로 호흡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 차이가 나죠. 이 수영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종목인데 아시겠지만 0.01초, 0.001초 기록 가지고도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이 차이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나쁜 점으로는 이게 옷을 입고 하는 종목이 아닌 스포츠다 보니까 스폰서, 광고주가 많이 붙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선수들도 참 힘들게 수영을 하면서 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자영 마지막으로 이번 그 이제 종목에서 시합이 끝났습니다. 양쪽에서는 각기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이빙을 한다면 언더워러 키킹이 유지가 굉장히 되는 학생들이 빠르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0야드로 해서 롱코스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영모자에 빨간 모자와 검은색 모자가 섞여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은 검은색 모자의 한 학교 팀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레인의 빨간 모자는 또 한 학교의 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 바퀴를 돌아야 될 때는 터닝을 해야 되는데 이 터닝에 얼마만큼 시간을 줄여주느냐 그리고 터닝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0.001초까지도 좌우를 하는 상태가 되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빨간색 수영모자와 검은색 수영모자의 선수가 터닝할 때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예, 그런 점들입니다. 다만 지금 빨간 모자의 학생이 파워가 좀 더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네요. 자, 보시면 이제 지금쯤은 얼마만큼 지구력을 가지느냐, 이제 여러 바퀴를 네 바퀴 이상을 돌았기 때문에 지구력을 가지고 숨을 잘 고르게 쉬면서 진행을 시켜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죠. 자, 터닝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해도 롱코스로 들어가는 이제 200야드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불안을 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200야드나 500야드나 1000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나갈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롱코스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치죠. 그리고 이제 호흡도 힘들어지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교별 수영시합 대회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클럽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이제 어떤 클럽에 소속이 되는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해야지만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체력 소모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뭐 물이 좋아서 즐기는 학생들도 물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마지막에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네, 도착을 한 선수도 있고 왼쪽에 빨간색 수영모자 팀 두 학생이 이제 마지막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학교가 포인트로서 더 적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수영장 모습의 학생들의 대기 상태와 또 지금 서 있는 모든 어른들인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학교의 수영팀 코치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색 셔츠에 블루 바지를 입고 계신 분들은 판정관들입니다. 200야드입니다. 자, 접영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 보시면 얼마만큼 머리를 수면 위로 내오느냐, 그 다음에 팔과 다리가 밸런스가 잘 맞아서 빨리 저어느냐, 물을 얼마나 잡아 당기느냐. 자, 이게 이제 학생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고1서부터 고4죠. 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학생들의 갭이 있어서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 나가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영의 폼이나 모습이 잘 돼 있더라도 조금 뒤처지고 있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저학년이고요. 많이 뒤처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을 전문적으로 클럽 활동을 하는 학생보다 취미로 하는 학생들이 몇몇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평영입니다. 전반적으로 평영은 동양권 학생들이 서양권 학생들보다는 조금 강한 편입니다. 자유형이나 접영보다는 평영이나 배영이 동양권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는 어떤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학생들 사이에는 많이 있습니다. 판정관들이 보는 이유는 부정 스타팅을 하지 않았거나 또한 터치를 터닝을 하면서 안 했다거나 수면 위로 물과 높이에 있어서 머리와 어깨 또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어긋난지를 보는 거고요. 자, 자유형에서 마지막으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고 실력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바퀴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모자 색깔의 학교는 포인트를 잃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포인트들이 쌓이는 학교별 대항에 있어서는 점수를 잃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수영장 주변에 있어서 학생들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모습이고요. 좀 여유로운 걸 보니까 어떤 참가 종목이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인 학생들이 모양입니다. 자, 남자 100야드 접영입니다. 스타트 라인에 섰고요. 자, 출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얼마만큼의 언더워터 키킹을 하느냐, 팔을 접는 것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번 영상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클럽, 그러니까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인 것 같네요. 자, 굉장히 팔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파워풀하면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바퀴를 가는 게 25야드, 왕복으로는 50야드가 됩니다. 지금 관람석에서 보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애타는 마음으로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죠. 부모 마음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력 수준의 차이가 반 바퀴 정도 차이가 나죠. 수영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